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최근 앨범 Map of the Soul 7 작업에 참여를 했었던 프로듀서가 뷔의 곡 해석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해외 매체인 올케이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를 비롯해 뷔의 솔로곡 이너차일드 작업에도 참여한 영국 출신 프로듀서 듀오 아케이드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최근 앨범 작업기를 회상하며 이너차일드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뷔와의 작업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케이드는 이너차일드가 처음부터 뷔의 솔로곡으로 정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뷔의 목소리가 담긴 데모를 듣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음 톤을 바탕으로 한 뷔의 유니크한 목소리로 인해 아케이드는 설명 없이도 단번에 뷔의 곡임을 알아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라며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아케이드가 주목한 것은 뷔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케이드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뷔의 진솔하게 곡을 이끌어나가는 작사 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너차일드는 가사를 입힌 후 첫 데모와 상당히 다른 느낌이 완성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어린 날에 자신에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너차일드의 가사에 잘 풀어 표현한 뷔의 작사에 아케이드는 뷔는 훌륭한 스토리텔러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전달해내는 멋진 퍼포머이기도 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케이드의 평가는 뷔가 실제로 작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뷔는 지난 9일에 공개된 BTS 페스타의 인터뷰 영상에서도 음악 작업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라는 질문에 제 목소리를 입혔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비로소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려고 하는 편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의 이러한 음악을 향한 열정, 섬세한 감정 전달을 위한 노력은 실제 작업 과정에서도 전달이 되어 전세계 수많은 팬들은 물론 함께 작업하는 프로듀서들의 마음까지도 매료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미모가 화가의 손에 의해 재탄생이 되며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가 킬드런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뷔를 롤모델로 한 그림을 공개를 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그림은 흡사 사진처럼 정교하면서 킬드런만의 터치가 녹아든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요. 뷔의 빚어놓은 듯 수려한 옆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맑은 눈빛, 오똑한 콧날, 예쁜 입술, 고운 턱선까지 실물보다 더 섬세하게 뷔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또한 뷔의 귀 대신 커다란 분홍 장미를 그려넣으며 꽃같은 뷔를 강조했습니다. 킬드런은 전에도 다수의 뷔의 그림을 선보인 바 있는데요. 킬드런 특유의 화풍으로 표현한 뷔의 그림은 사진을 구현한 것처럼 정교하고 뷔가 뿜어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역시 그대로 느껴지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수에 찬 뷔의 눈빛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에 팬들은 장미꽃도 태영이 앞에선 기가 죽는다, 모델도 그림도 아름다워요, 와 너무 생생해서 살아날 듯, 작가님 그림 최고 등 모델 뷔의 미모와 킬드런 작가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와 제이홉이 결성한 유닛 봄의 A Brand New Day가 1주년을 맞아 아이튠즈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써냈는데요. 아이튠즈에 따르면 지난 14일 A Brand New Day는 볼리비아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A Brand New Day는 66개국에서 아이튠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A Brand New Day는 BTS 월드에 수록된 유닛곡 3곡 중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오른 지역 이 가장 많은 곡인데요. 발매 후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1위, 유럽 아이튠즈 1위를 동시에 석권한 바 있습니다. A Brand New Day가 발표가 됐을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A Brand New Day는 스웨덴 출신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의 소유자인 자라 레슨과 힙합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듀서 무라마사가 합류해 뷔, 제이홉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뷔는 싱귤래리티에서 소울풀한 R&B 창법을 바꿔 높은 음역대의 고음을 가볍고 매끄럽게 부르며 자라 레슨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J-HOPE은 모던하고 강렬한 비트에 에너지 넘치는 랩을 선보였는데요. 앞서 미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는 A Brand New Day를 우주인들이 달 탐사 비행 중 들으면 좋은 곡 나사 문턴 플레이리스트에 선정했고 스타벅스 프리미엄 매장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A Brand New Day 1주년을 맞아 V와 J-HOPE의 유닛 봅을 사랑하는 팬들은 1주년을 같이 축하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의 봅을 선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며 봅의 신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삼성 모바일의 공식 SNS에는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이 담은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영상 속 멤버들은 7인 7색 포즈와 표정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중 V는 CGV라는 명성에 걸맞는 비주얼을 뽐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시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잘생김, 태형이 보고 힐링하세요 등 뷔의 비주얼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